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열린 콘퍼런스 현장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 그리고 부부 초청 위로 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린 쉐마 콘퍼런스 현장입니다. 아프리카 7개국 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쉐마 콘퍼런스에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하는 등 쉐마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쉐마 학당 연구원장 설동주 목사가 다시 한번 우간다를 찾았습니다. 쉐마 컨퍼런스를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은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쉐마 강의를 듣고자 우간다 재방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우간다에서 역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부가 이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초청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가게 된 것이죠. 이번 쉐마 리더스 컨퍼런스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 강의엔 목회자와 학교 교사 등 570명이, 2차 강의엔 NGO 리더, 예술인 등 8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무려 2,200여 명이 참석하여 쉐마 강의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쉐마 학당 연구원장 설동주 목사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임을 강조하며 자녀에게 끊임없이 묻고 생각을 나누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교 무기시아 교수는 설동주 목사의 쉐마 강의는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백하게 제시했다며 우간다를 잠에서 깨운 웨이크업 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것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마음 든든하고 이것은 교육이 정말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당면한 다음 세대의 문제, 쉐마 교육의 확산으로 그 해답을 찾길 소망합니다.